작업은 안 하고 수다만 떠는 사람들. 각자 해야 할 작업은 안 하고 주절주절 수다 떨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남이 만든 그림책을 가지고 수다를 떱니다. 함께할 분들 각자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림책 작업하는 생감자입니다. 아, 네. 저는 그림책 작가인, 잠시만요, 숨은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도 앞에 뭐 붙여야지. 다람다람 다람쥐입니다. 네, 저는 우주의 공공재를 꿈꾸고 있는 김공공입니다. 오늘 함께 얘기할 작가는 요시타케 신스케라는 일본 작가인데요. 작가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김공공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요시타카 신스케는 1973년생이에요. 가나가와현 지가사키시에서 태어나서 쯔쿠바 대학원 예술연극과 종합조형 코스를 수료했대요.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면서 삽화, 표지, 광고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했는데요. 이분이 창작 그림책을 내기 전에 다양한 활동, 책의 삽화도 굉장히 많이 그리시고 스스로 스케치한 그 에세이 그림책이라고 하죠. 그렇고 좀 에세이 책, 그 더위 그림으로 이루어진 그런 책을 내신 경력도 되게 많았는데 2013년에 이게 정말 사과일까?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제목은 2013년에 첫 출간을 하면서 모의 그림책 서점이 주는 상 1위, 상케이 아동 출판 문화상 미술상. 2014년 그 다음 해에 이게 정말 나일까를 출간을 했는데 2회 나가노현 그림책 대상 컨템포러리 부분 수상. 커멘트 부분에 이 상이 조금 서적상들이 주는 상이에요. 나가노현에 있는. 근데 그 나가노현이 그 동계올림픽 나가노현 맞아요. 근데 이 현에는 그림책에 관련된 뭐 치히로 미술관서부터 시작해서 그 개인적인 미술관, 도서관, 뭐 숲속에 있는 도서관 엄청 많아요. 이 현에. 그러니까 산간 지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별장과 함께 사람들이 휴양하는 동네인데 여기에 그림책을 즐기는 공간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서적상 이쪽 나가노현 쪽의 서적상들이 우리의 문화가 이러니 이런 상을 한번 제정해보자 했던 것 같아요. 그 이게 정말 시리즈가 일본에서 이제 발상 그림책이라고 해가지고 그 시리즈로 계속 나왔고 이 발상 그림책 시리즈 자체가 2015년에 제8회 우리들 결국 아무도 아니야 라는 상을 받았어요. 상 이름이 와타시크 스마리 노바디 라고 하는 그런 상이에요. 되게 특이한 상인데 이 상은 그 이케다 아키코라고 하는 철학자를 기념해서 만든 상이고 장르를 불문하고 오로지 생각하는 거를 말로 표현하고 결과적으로 그걸로 인해서 새로운 표현 형식을 얻는 근데 큰 가치를 둔 작가나 혹은 뭐 다른 사람들한테 주는 그런 상이래요. 되게 재미있는 상을 수상을 하셨더라고요. 그 다음에 일러스트레이션과 스케치 화집을 한 8권 정도 냈고요.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 이 사람의 이제 책으로서의 출판은 첫 책인 2003년도에 첫 책을 냈어요. 게다가 뚜껑이 없어 라는 책이 올해 2018년 1월에 나왔고 2011년에 결국 못하고 끝난 일이라는 책이 나무상자 출판사에서 작년에 나왔는데 그 책이 일시 품절로 되어 있더라고요. 판매가 이제 중단할 건지 어떨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2017년에 경향신문에서 우리나라에서 그 이분을 베스트셀러 작가라고 하면서 인터뷰를 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게 벗지 말 걸 그랬어. 그 책이 볼로냐 라가치상을 받으면서 기자가 직접 그의 그 집에 2층이 작업실이래요. 집에 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재미있는 내용이 미술을 전공을 했지만 대학 1학년 첫 수업 때부터 그림을 못 그린다고 핀잔을 들어가지고 자기가 그림을 그리는 일로 직업을 삼지는 못할 거야 라는 트라우마를 얻게 됐던 거죠. 근데 회사에서 이제 회사를 나중에 졸업하고 회사 다니면서 그린 그림이 우연히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일러스트레이터가 되었다고 하고요. 사실 본인은 그림책 작가가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대요. 근데 아이를 낳고 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때 어렸을 때 자신의 모습과 육아를 하고 있는 어른이 된 자신의 모습이 동시에 이렇게 생각이 떠오르면서 그림책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시작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그의 많은 책들 중에서 네 권을 주로 다룰 텐데요. 각 책에 대해서 우리 네 분이 한 명씩 간단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최근작부터 한번 해볼까요? 이게 정말 천국일까를 다람쥐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이게 정말 천국일까를 소개해 드리면 이게 정말 천국일까 시리즈에서 맨 마지막에 나온 거고요. 아, 얼마 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이제 손주가 할아버지의 방에서 청소를 하다가 그 할아버지 쓴 노트를 발견하게 돼요. 거긴 할아버지가 이제 천국에 관한 내용과 자기가 바라는 가족들에게 바라는 여러 가지 내용이 적혀 있는데 그게 이제 그림과 글로 깨알 재미를 주는 글이 노트를 발견하거든요. 그걸 보는 아이가 이제 할아버지는 되게 행복했을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할아버지는 되게 슬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죽음의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걸 쓴 것이 아닐까? 그래서 아빠한테 여쭤보는 거죠. 아빠, 할아버지는 어땠을 것 같아? 근데 아빠는 그건 할아버지만이 알고 있다. 한 이제 죽음을 모든 사람은 죽게 되니까 이런 걸 적어보는 것도 괜찮다. 그 생각에 아이가 이제 나도 천국에 대해서 써보겠다. 그래서 노트를 사러 가면서 할아버지랑 좀 더 많이 얘기를 해볼 걸 그랬다. 그런 아쉬움도 갖고 그런 노트를 사고 천국에 대해서 쓰려고 했는데 계속 현실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현재가. 그래서 천국의 노트보다는 천국의 노트와 오늘을 뭘 하지? 두 가지 내용을 써야지. 뭐 그런 내용을 가진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얘기해보고 싶었던 게 아, 여기서 이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할아버지가 무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자기가 갖고 싶은 무덤.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도 이 그림 중에서 기념사진 찍는 모양의 무덤이 있어요. 할아버지랑. 너도 죽으면 이런 게 있으면 참 즐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자손이 없네요. 누가 나를 기려주지? 나는 한 줌의 흙이 되는 게 아닐까? 네, 이 무덤 부분에서 조금 서로 좀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무덤을 갖고 싶은가, 뭔가 기념을 후손에게 남기고 싶은 다음에 갖고 싶은 게 있다라는 게 참. 그래도 그건 산자들이 하는 일이지 죽은 자가 하는 일이 아니야. 그런가요? 외국은 비석에 보통 자기가 자기 스스로 문구를 정해서 적는 그쵸?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남기고 싶지 않다는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뿌려졌으면 좋겠다. 무덤도 그렇고 아무것도? 납골도 그렇고 뭐 하나도 안 남기고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다. 남는 건 책으로. 뭐야. 과하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고서 저희 아빠가 계시니까 아빠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셨으니까 아빠도 이런 거 좀 우리한테 하고 싶은 말 없어? 뭐 돌아가시면 우리가 봐줬으면 뭐 쓰고 싶은 거 없냐고 했더니 헛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죽을 성 심냐? 거의 그런 분위기였어요. 시리즈로 되어 있는 이 사과도 사실 이 사과가 이 양반한테 첫 책이죠. 그 그림을 한 첫 책인데 창작으로는 첫 책. 예, 예. 그 전에 그림책은 2009년에 어린이와 어른이라는 책을 노가미 아키라와 히코 다나카라고 하시는 분이 쓴 글에 그림을 그린 게 그림책으로는 첫 그림책이었어요. 네, 이제 글 그림을 다 해서 본인이 기획을 해가지고 한 책은 이게 정말 사과일까? 근데 저 천국은 내가 그 일본 제목을 제대로 못 알아봤는데 이게 정말 사과일까는 링고 카모시레나이라고 해서 사과가 아닐지도 몰라.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카모시레나이 그러면 뭐가 아닐지도 몰라 혹은 일지도 몰라 뭐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사과일까라고 우리말로는 뉘앙스가 좀 비슷한데 요 다음에 이게 정말 나일까는 완전 일본 원어랑 틀리더라고요. 근데 본 것처럼 내용이 진짜 사과가 있는데 이 사과를 보면서 사과가 아닐지도 몰라. 그럼 뭐지? 뭘까? 라는 걸 되게 다양하게 뭐 물고기 무슨 상상의 동물의 알 뭐 혹은 다른 사물들 뭐 이거가 살아있는 거일 수도 있어 뭐 굉장히 다양한 상상을 하는 과정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과정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굉장히 흥미롭게 잘 구성을 하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책 하나로 사실은 일본에서도 대박이 친 게 제가 얼마 전에 일본 갔다 왔잖아요.
전문 서점도 갔었고 일반 서점도 갔었는데 그 서점에 갈 때마다 가장 중앙에 잘 보이는 매대에 그의 작품들이 그의 이 발상 그림책 시리즈가 자 관객이 제일 잘 보이는 그래서 마치 제가 한 7년 전쯤에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서점에 가면 모든 매대에 모 윌리엄스가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 일본에서 굉장히 핫한 작가인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책 하나로 일단은 떴다. 김궁우님이 이게 정말 사과일까까지는 함께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우리 이거 이게 정말 시리즈라고 우리나라에서는 번역이 돼서 이제 세 권이 나왔는데 네. 이 두 책을 가지고 좀 자세하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 두 책은 이따가 얘기를 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인터뷰를 읽다 보니까 이게 정말 시리즈가 사실은 사과를 먼저 다양한 사과를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뭐 전 세계 사과의 산지, 사과의 종류, 뭐 사과에 대한 논픽션을 기획을 했었대요. 처음에. 그래서 자료 조사를 막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걱정 염려증이 거의 그 도에 달아 있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일이 클레임을 당하는 일이래요.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뭐 이런 말을 듣는 거가 제일 싫어한대요. 그래서 아 이거를 좀 피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예 사실에서 멀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이 아닌 공상을 얘기하면 이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를 구성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처음에 그냥 시작하자마자 사과를 딱 발견하자마자 이 친구가 저거는 사과가 아닐지도 몰라. 시작해서 주저리주저리 정말 뭐 난리를 쳐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엄마 이거 먹어봐도 돼요? 먹으렴? 그리고선 바로 먹고 맛있다? 이거 끝이에요. 사실은 사과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조사하면서 생각했던 그 공상들을 이 사람이 막 자연스럽게 일상생활에서 막 하는 게 아니라 염려증의 그 반대급부로 기획된 책이다. 저도 새롭게 알게 돼서 저는 상상력이 되게 뛰어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본인 스스로도 이 책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 그렇게 오인을 하는데 자기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상상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보긴 어렵지. 내용을 보면 그래도 어쨌든 다양한 상상을 하니까. 근데 저는 약간 책을 보면서 이번에 얘기를 나눠야 되니까 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상상력이 엄청나게 좋다기보단 세세하게 누구나 할 법한 공상을 꼼꼼히 다 기록을 하는 버릇이 있어서 저렇게 발달이 된 게 아닐까. 왜냐하면 몰랐는데 전에 보니까 첫 책들이 다들 낙서 같은 에세이인데 읽어보니까 되게 소소한 건데 세세하게 잘 기록해놔서 그거 공감이 진짜 많이 돼 읽으면서. 공감. 네. 아 근데 제가 그 일본 인터뷰를 읽다 보니까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었어요. 약간 우리 생감자님도 좀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앉으면 무조건. 그리는. 앉으면 무조건 그리는. 앉으면 막. 근데 본인이 그걸 굉장히 잘한대요. 그러면서 그 인간 관찰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스타벅스나 뭐 이런 데 앉아가지고 두리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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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계속 사람들을 관찰하고 그 사람들을 그리고 그다음에 뭐 어디서든지 자기는 그걸 한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노트가 지금 현재 뭐 68번째, 그러니까 번호가 68번째라고 그 인터뷰에는 돼 있었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자기가 세상을 관찰하는 걸 기반으로 사실 온 거라서 상상력이 뛰어나다기보다는 그런 생각들에 내가 발견할 수 있는 거에 이면을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 생각하는 과정을 좀 그려놓은 것 같아요.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분이 그거를 잘하는 게 여기 천국일가에서 보면은 지옥편을 소개한 게 있거든요. 근데 진짜 뭐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다 이거. 와. 사람들이 쫙 줄 서 있잖아요. 맨 뒤에서 그런 거라. 문 다 잠겨 있어. 화장실 네. 급한데. 그리고 뭘 해도 혼난다. 그리고 지옥에서 하루 보면은 아침에는 모래와 큰 모래를 분리하고. 그다음에 엉킨 실타래를 푼다든지 그리고 스티커를 깨끗이 떼어낸다. 이거 진짜 하기 싫은 거잖아요. 이런 거를 진짜 기록 그 기록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좀 짜증난다. 그러니까 지옥이잖아요. 아니 지옥에까지가 내가 죽어서까지 화장실 걱정을 해야 돼? 내가 살아서도 지금 화장실 걱정하는 게 너무 힘든데. 그러니까 지옥이지. 그리고 이 편에서는 지옥은 심술꾸러기 영감이 가. 자기가 안 가. 이런 재미가 있더라고요. 책이. 수문금님도 한마디 하시죠.
네, 제가 잠을 못 자서요. 지금 머릿속이 텅 비어 있어요. 뭐 급한 일이, 뭐 돈 버는 일이 있었나요? 아니, 그런 거 아닌데. 이게 걔는. 정말 숨은 곰님일까? 네.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공상이라든지 상상이 뭐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이런 것들에서 있다라는 거에 공감하고, 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이런 공상을 하면 쓸모없는 생각이라고 해서 그냥 다 버려버리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쓸모없는 게 아니고 모아놨더니 정말 보물 같은, 누구나의 공감을 살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됐다라는 게 전 정말 좋더라고요. 우리 막 이유가 있어요에 보면은 빨대를 막 씹어가지고 막 이렇게 넓혀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맞아. 그거를 대회가 있어가지고 그 대회에서 이겨갖고 상금으로 배를 만들어갖고 어딜 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유 무슨 그런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냐 막 이러고 핀잔을 줄 텐데, 그런 걸 잘 모아놨다는 게 저는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책에서 되게 웃긴 게, 얘가 막 상상하면서 뭐 사과를 막 들었다 놨다 하잖아요. 딱딱하게도 만들었다, 물렁하게도 만들었다, 뭐 감정을 줬다 뺐다 막 외계인 만들었다 막 하잖아요. 근데 너무 웃긴 게, 얘가 여기 맨 첫 장에 집에 들어오면서 식탁 위에 사과가 한 개가 있네? 그러면서 하지만 저건 사과가 아닐지도 몰라? 라고 시작하면서 와! 하고 되고서 이 수많은 페이지를 딱 지나서 마지막에 돼서야 콕콕 찔러본다는 거야. 이 상상을 하는 동안에는 사과를 지켜보기만 했을 뿐, 사과를 만져보거나 사과에 뭐 이렇게 뭔가 내가 어떤 경험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던 거야. 근데 마지막에 막 이 생각에 막 굴레가 막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마지막 장면에 꼬르륵 배에서 신호가 오잖아. 생리적인. 그 다음에서야 콕콕 찌르고 킁킁 냄새를 맡고 자기가 상상했었던 뭐 그 꼭지 부분을 간지르면 간지를까서 간질간질하고 엄마 이거 먹어도 돼요? 이것도 그냥 자기가 집으면 아삭 먹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걸 또 허락을 맡아. 엄마 이거 먹어도 돼요? 사과인지 아닌지 의심스러우니까. 사과 폭탄일 수도 있잖아. 아니면 작가가 소심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지지는 않고 소심하게 이제 상상만 하다가 하나하나 확인해가는 과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그러니까 얘기 듣고 보니까 저도, 그러니까 작가 스스로의 다 발현인 거야. 혼자 사과 보고 관찰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사과 보고 혼자 잠깐 동안 관찰하면서 공상했다가 소심하게 그걸 이렇게 만져보고 엄마한테 먹어도 돼요? 라고 하고 딱 먹게 되는 꼭 본인 같은 상황이라는 그렇네요. 얘기를 오늘 저도 다른 분들 설명 듣다 보니까 저도 똑같이 그런 생각했어요. 주니어 기명서에서 여기 보면 QR코드가 있잖아. 독서지도용 학부모 가이드가 있어. 내가 이거 한번 찍어봤거든. 내가 주니어 기명서를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아니 이 사과를 생각한 애한테 자 이 책을 보고 나서 지금 당장 물어보는 거. 질문거리. 부모가 아이한테 해줄 만한 질문. 그 다음에 며칠 지나서 부모가 또 아이한테 하는 질문. 뭐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내려주는 거야. 이런 거를 가이드로 이 책을 보면서 이 저자가 정말 이걸 원했을까? 너무 학습서 같은? 본인은 학습서가 되지 않고 그냥 자유로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성격이 그렇진 않지만 발상이라는 걸 한번 해보자라고 의도를 갖고 사실 이렇게 출간이 된 건데, 발상을 제어하는 거잖아. 질문 자체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 아니야? 가이드가 있어야지만 뭔가 우리나라 독자들도 이렇게 한다라는 것도 좀 이상했고, 사실은 되게 쉬운 거 아니야? 우리 어렸을 때 잠잘 때 이렇게 주변에 보면 흔히 벽지, 저건 뭘까? 저건 살아서 나오지 않을까? 쟤는 뭘까? 저기에 잠자는 귀신이 있지 않을까? 혹은 나의 꿈속에 나오지 않을까? 이러면서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잖아. 그런 어렸을 때 모든 사람들이 사물을 보면서 했었던 걸 좀 더 이렇게 좀 이 책을 보면서 불러 깨우면서 아이랑 자유롭게 대화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거라는 생각과, 뭔가 매뉴얼이나 가이드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못 쫓아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이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는 게 난 좀 일본도 이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확인해 봐야겠다. 근데 저는 약간 좀 이해되는 게, 이걸 못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저희처럼 작업을 하고 창작을 위한 뭔가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계속 이런 공상도 하고 고민도 하지만, 일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정말 이런 상상에 대해서, 아까 전에 쓸데없는 공상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삭제되고 산 지 되게 오래됐기 때문에
이런 거를 내가 앉아서 이걸 보자마자 허허허 하면서 자기도 똑같이 막 이렇게 공상하기보다는 책 그냥 읽고 나서 다 읽었네라고 해서 끝나는 사람도 진짜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모들한테 아마 애들하고 이렇게 대화해봐라 하고 지침을 주. 그러니까 우리는 책을 되게 자주 보는 편이라 책 보고 나서 그냥 알아서 상상하고 알아서 이야기거리를 만들고 서로 소재도 얘기하고 막 뭐 하고 싶은 얘기를 막 던지지만 뭐 일상이 너무 바쁜 사람들은 이 책을 읽고서는 자기가 이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이 저는 훨씬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그래서 일부러 이 책을 팔기 위해 그런 이제 학부모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사람들한테 가이드를 쳐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그거 분류가 너무 좀 딱딱하고 그치? 책 내용의 네. 순서대로 책이 어떤 식으로 이 질문을 발상에 대한 질문을 해왔나 그거를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야. 창의적으로 질문을 만들어 보아요. 예를 들면 사과에 국한되지 않고 옆에 머그컵이 있으면 그냥 머그컵 가지고 얘기를 해보세요. 이렇게 해주면 안 될까? 근데 이 책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를 순서대로 해서 다 분석가 소재를 끄집어내서 질문거리를 만든 게 너무 강압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난 책이 갑자기 재미없어지는 거야. 그렇지. 근데 이 머그컵을 가지고 사과 고민한 것처럼 생각해봐도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나도 싫어. 나도 싫어. 그러니까. 근데 굳이 만들어주자면 조금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걸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책을 완전히 학습용으로 만들어주고 제목도 독서 지도용 학부모 가이드야. 그러니까 이게 공상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아까 전에 우리 김궁궁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어릴 때 다 이런 공상하지 않아?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뭔가 지금도 좋고 되게 옛날에 했던 것도 좋고 우리 공상에 대해서 한번 각자 사담을 좀 나눠볼까요? 옛날에 그런 공상은 했어. 인간이 언젠가는 공중부양을 하게 될 것이다. 새처럼 이렇게 원하는 높이가까지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올라가면서 약간 공중부양으로 이동할 것이다. 뭐 이런 공상은 해봤는데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어릴 때 물을 걷는 방법 이래가지고 맞아 여러 가지 이렇게 발을 내딛은 다음에 그 발이 물에 빠지기 전에 다음 발을 내딛는다 그 발이 빠지기 전에 다음 발을 내딛는다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네, 아 근데 합정동에 그런 거 전에 지나가다가 전 비엔술 의심했는데 아니 되게 낡은 건물에 축제법과 비행술이라는 간판이 있는 저도 거예요. 그래서 지나갈 때마다 혹시 저기에 들어가면 어디 이상한 차원의 세계로 가는 건 아닌가 막 너무 웃긴 거예요. 거기 가서 진짜 그걸 배울 수 있나? 근데 지금도 있을까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은 안 보이더라고요. 이제 그 건물이 자체가 네. 옛날에 저도 그거 다니면서 맨날 그 건물 한 5, 6층짜리 꼭대기 층에 있던 건데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 뭔가 별의별 거 다 하셨어. 사주팔자, 뭐 상담, 비행술, 축지법 해가지고 완벽한 인간이야. 다 할 수 있어. 근데 아니, 왜 거기 계시지? 그러니까요. 막 근데 건물도 막 이렇게 반듯하고 이러면은 모르는데 막 되게 낡은 건물에 페인트 칠도 다 뜯어지고 막 그런 건물에 있으니까 왠지 거기 가면은 어디 이상한 데 끌려갈 것 같은 나무 패다 보고 그리고 그런 집들은 오히려 좀 너무 번듯한 데 말고 원래 좀 그런 데 있어야 조금 뭔가 재밌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화에서나 이런 데서도 사실 늘 항상 이렇게 딱 정형적으로다가 그런 막 숨은 도인들 사는 집 보면 맨날 좀 그냥 옛날 맞아, 맞아. 옛날 가옥 뭐 이런 데서 살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보면은 장풍 쏘는 아저씨들 가끔 나오거든요. 근데 진실하게 PD가 테스트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쓰러지잖아요. 그 진짜가 거짓말까 그거 되게 궁금했었는데. 근데 나는 그거 가능할 것 같아. 예? 장풍? 진짜요? 응. 되게 멀리서 쏘는 이렇게. 인간 자체가 에너지가 있잖아. 진짜요? 이 공간하고 유기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무형의 어떤 반물질이 아니라 어떤 물질적인 이 공강학적인 그런 물리력에 의해서 힘과 속도와 이 근육이 갖는 어떤 힘에 의한 속도가 있잖아. 나는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왜 닌자들이 막 지붕 타고 막 하는 거 있잖아. 그거 가능하다고 생각해. 왜냐면 우리 그 되게 건물 막 타는 거 있잖아. 아마카시라고. 맞아 맞아. 그거. 원래는 다른 그거는 그냥 봐도 그냥 할 수 있겠다. 수련하면 할 수 있겠다 정도인데. 그 정도도 사실 대단한 근력이야. 근데 장풍은 옛날에 제가 어디서 저
뭐 다큐 같은 거 보는 거 좋아해서 왜 근데 사실 그 사람이 쏘지 않더라도 그냥 일반인이 가만히 서서 뭔가를 활동할 때 말고 이렇게 가만히 그냥 가만히 서 있어야 되라고 생각하고 서 있기 시작하면 흔들흔들한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기서 장풍을 쏜다고 서 있고 이제 가만히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움찔움찔 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사람이 손바닥에다 침 뱉어가지고 이렇게 피아노 하고 움직이는 줄 알았더니 아 죄송해요. 이 공간에도 뭔가 이런 물질의 덩어리들의 파동이 있잖아. 거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사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허우적거리는 게 아니라 공간 자체가 꽉 차있는 데에서 사실 허우적거리는 거거든. 그러면 지금 이게 굉장히 미세해서 느끼지 못하는 거지 어떤 이런 인기척이라고 하는 그런 것처럼 파동이 있다고 움직임에 대해서. 근데 나는 오히려 그런 쪽에서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같이 공간에 모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떤 관 같은 게 있어서 이 사람이 딱 태어나면 시공간에 관이 있어. 그 투명한 관이 있어서 서로 만나서 얘기하지만 절대 통하지 않는, 만지지만 서로 만져지지 않는 그런 공상을 되게 많이 했어. 근데 그 공상이 언제 시작되냐면 철학과를 다니면서 시작됐어. 그 전까지는 모르다가 뭔가 명확하진 않는데 그 철학이라는 게 되게 희한하더라고. 존재나 실존 막 이런 얘기 나오면서 존재함에 대한 거와 관계와 이런 것들이 막 이제 배우게 되잖아. 그러면 명제를 배우지 않더라도 그걸 자꾸 의식을 하고 생각을 하게 돼. 그러면 그런 공상을 하게 돼. 저 사람과 나하고는 완벽하게 통할 수가 없는데 저 존재와 내 존재가 어떻게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그렇게 돼 보면 이제 막 형상으로 그리는 거야. 관과 관이 막 버스에 있을 때 관줄이 막 꽂혀져 있는 거야. 사람들이 막 한 50명 타고 있으면 50명 빨대가 막 꽂혀져 있듯이 빨대, 거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나의 공간 안에 막 최대한 있는 그러니까 함께 있다라는 생각이 안 왜냐면 나중에 찢어져야 되잖아 이 공간이. 막 그런 상상을 했었어. 차원이 다르네요. 저는 로또 당첨되면 뭘 어떻게 할까 이런 공상만 했는데 당첨되면 뭐 하실 거라는 생각. 아 저는 일단 이 세계 여행을 근데 이거 너무 식상해요. 다들 로또 당첨되면 뭐 하냐면은 집산 다음에 그 다음에 차 산 다음에 그 다음에 세계 여행 간다 그러는데 저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정서가 다 비슷한 거지. 그런 거죠. 근데 아쉬운 거는 로또 당첨돼도 집 사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어. 서울에 사지 마. 서울에서 그치, 살지 말아야지. 왜냐하면 요즘 실수령액이 10억에서 한 13억 사이인데 서울의 아파트가 정말 아무리 싸도 4, 5억 하잖아요. 사고 나면 평생 놀고 먹을 돈이 안 돼. 그래서 그 로또 당첨되면 행동 지침 이런 게 인터넷에 돌아다녀.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로또가 당첨되면 뭐 주변에 아무한테도 알려주지 말아야 된다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해주고 이 돈으로 평생 놀고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조용히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된다는 거에 대한 행동 지침 우스갯소리처럼 정말. 그리고 그걸 로또를 받으러 갈 때 어떻게 알았는지 진짜 귀신처럼 그 여러 군데서 전화가 온대요. 그리고 너무 들통나기 쉬운 게 그게 무슨 월요일 아침?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시간대가 정해져 있대. 제가 들은 본 글로는. 아, 본점 은행. 네, 본점 하나. 은행만 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 월요일 낮에 본점 은행에 정장을 입지 않고 어슴풀하게 들어가면 100% 로또 당첨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정장을 입고 출퇴근 시간 그런 행동 지침을 막 그 써놓고 돌려보고 하더라고요. 이제 너무 웃겼어. 그러니까 아, 진짜? 들키지 않기 위해 주변 지인들한테도 절대 알리지 말고 정말 직장도 그대로 다니고 소개해야 된다고. 일단 정장부터 사야 되나? 아니 여기서 생감자가 얼마나 로또에 당첨되고 그러게. 싶었는지에 대한 이 자료조사? 아니 그게 아니라 서핑하다 보면 재밌는 자료를 많이 보잖아요. 아니 하필이면 서핑을 그런 서핑을 한다는 거. 근데 저는 로또를 산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저는 태어나서 복권을 딱 두 번 사봤거든요. 고등학교 때 친구 선물 생일 선물로 500원짜리 두 장 사준 거랑 그다음에 작년에 와이프가 돼지 꿈인가? 무슨 꿈 꿨다고 로또 산다길래 그러면 나도 한 장 사볼까? 그래서 샀는데 안 되더라고. 저는 안 믿어요. 거의 그 확률을 거의 안 믿기 때문에 그거를 차라리 밥을 하나 사 먹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주의라 오히려 엄청 현실적이지. 꿈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 꿈은 이게 뭐지 그런 기시감이라 그러나 뭔가 이렇게 오는 그런 꿈하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발현해서 꾸는 꿈하고 좀 확실히 다른 것 같아. 돼지가 있잖아 외계인이 돼가지고 학교 운동장에 때려 떨어지는 꿈을 내가 꾼 적이 있거든.
하지만 그건 돼지일 뿐이지 그 꿈은 상서로운 꿈이 아닌 거야.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 돼지가 많아봐야 소용이 없어. 외계인이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근데 돼지고? 그 외계인이 정말 때로 떨어지는데 우주선에서 나 깜짝 놀랐어. 그때 학교 운동장에 꿈을 잘 꾸지 않아서 진짜 아니 나는 그리고 꿈을 꿔도 너무 현실적이야. 너 왜냐하면 나... 얼마 전에 잠깐 꿈 또 살짝 기억난 게 있었는데 뭐였냐면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마늘이 너무 오래전에 사다가지고 조금씩 이제 상하려고 하기 때문에 해서 아 이거를 빨리 얼려야 되겠다 채쳐서 그래서 마늘을 막 톡톡톡톡 이렇게 한 봉다리를 깐 마늘을 채쳐서 얼렸어. 그 밤에 꾼 꿈이 어? 마늘 다 채쳐서 얼렸는 줄 알았더니 몇 개가 남았네? 라는 꿈을 꾼 거야. 어, 너무 현실적이야.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재미없어. 아 대박. 그리고 너무 웃긴 거는 그렇게 마늘 채쳐서 얼리고 나면 한 그러니까 마늘을 한 뭉탱이를 이렇게 얼리고 나는 거잖아. 그러면 한 2, 3일 동안 손에서 마늘 냄새가 안 없어져요. 어... 샤워하고 계속 손 씻고 아... 계속 하는데도 진짜요? 네, 아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럼 나도 금방 없어지던데. 그래서 그런 생각 하거든요. 아, 이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아... 마늘 냄새 난다고 할 때 이런 기분이겠구나. 희한하네. 이런 어설픈 공상처럼 이틀 전인가 이 마늘 냄새 안 없어지면 어떡하지? 혼자 계속 이렇게 엄지손가락 냄새 맡으면서 쿵쿵쿵 이러면서 아, 이 마늘 냄새 안 없어지네. 오늘도 안 없어졌네. 다람쥐님은 뭐 특별한 공상을 하진 않으시나요? 특별한 공상은 없고 저도 꿈 얘기를 하자면 저는 꼭 11시쯤에 물을 좀 먹는 버릇이 있어서 자면 항상 화장실 꿈을 꿔요. 그러니까 화장실을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화장실 문이 잠겨 있다든가 열면은 막 똥이 막 있어서 못 들어간다든가. 그리고 아니면 똥 많은 꿈 좋다는데? 맞아. 아우. 근데 화장실을 못 가요. 결정적으로 못 가. 막 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고 항상 난관이 있어. 뭐 변기에 다 막혔다든지 거기 막 뭐가 들어와서 내가 발을 못 어. 그러니까 물을 먹고 자니까 이거 싸고 싶은 마음은 그러니까. 있는데 간절한데 못 싸니까 이게 꿈으로 계속 나온 것 같아. 밤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야 되는 나이가 됐는데 아 그럼 깨지는 않아? 깨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머릿속에 희한하네. 그러게요. 되게 뭘, 많이 꿔요 화장실 꿈을. 대체로는 깨서 갔다 온 다음에 푹 자는데 맞아. 한번 잠 푹 자야 되기 때문에 그건 푹 자는 게 아니지. 꿈속에서 시달리면서 자는 거잖아. 그쵸. 모르는 거죠. 근데 근데 평상시에는 정말 길 다니면서 공상 같은 건 안 해요? 공상 같은 거 하죠. 어떤 거요?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드라마. 아줌마야. 드라마 보고 공상하고 저 친구와 내가 저 친구와는 아니야. 저 둘이 잘 됐으면 좋겠다 막 이런 거. 꿈에 박태환이 나와갖고 저보고 사귀자 그랬어요. 사귀었어요? 근데 아니 근데 내가 박태환이 이상형도 아니고 뜬금없이 꿈에 나와갖고 사귀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이 차가 너무 많이 나니까 아니 역시 사귈 걸. 어 젊은 채로 나온 게 아니라 아줌마 채로 나왔어? 아, 저는 현실에 저고 박태환은 이제 그 어린 나이에 그 박태환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귀자 그러니까 꿈에 그냥 사귈 걸. 꿈에서도 안 된다. 꿈에서도 막 그러니까. 도덕적 잣대를 대가면 너랑 나랑은 우리는 안 돼. 안 돼. 나이 차가 너무 많이 나. 깨가지고 막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그런 꿈을 꿨었어요. 자꾸 꿈으로 가네. 근데 그리고 꿈 얘기한 이 얘기 또 받아서 또 받아. 아니 그러니까 꿈을 상상하는 꿈은 원래 잘 안 꾸는 편인데 그래도 완전 현실하고 100% 똑같진 않거든요. 근데 어릴 때 젊을 때는 특히 연애에 관련된 꿈은 좀 꿨어. 이제 저는 연애를 되게 늦게 시작을 해서 20대 때 연애가 너무 하고 싶었나 보지. 그 꿈에서 연애 꿈을 꾸는데 되게 슬픈 거는 이 연애의 경험이 없으니까 이게 뭔가 사귀기 전 단계에서 꿈이 대부분 끝나. 뭐 연애에서 뭐 밀당하고 뭐 손잡고 뭐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이게 뭔가 꿈이 그냥 연애를 되게 하고 싶고 저 여자랑 잘 돼서 뭔가 사귈 것 같은 분위기에서 대부분 꿈이 끝나. 중학생 아니야? 중학생? 이게 맞아. 연애를 너무 늦게 시작했어. 아 뭐 그 늦게 시작해도 뭐 애도 낳고 뭐 잘 살고 있구만. 그럼 우리 다음 책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서 저를 쓱 보시는군요. 네. 수문곰님이. 네. 다음 책이 더 재밌어 사실. 네, 이유가 있어요. 그래요? 이유가 있어요. 아까 전에처럼 두 개 그냥 섞어서 또 할까요? 그냥 한 명씩 책 설명하고 네, 이유가 있어요 하고 다음에 벗지 말 거 그랬어. 수문곰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사실 지난번 팟캐스트 녹음하고 그걸 들어봤더니 굉장히 말버릇을 많이 섞어가지고 이제 뭐 사실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넣더라고요. 그래서 쫙 정리를 해왔더니 너무 길게 하지 말고 짧게 하라고 하셔가지고 그럼 짧게 해보겠습니다. 주인공인 나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요. 얘는 이제 버릇이 있어요. 뭐 코 비는 거나 다리 떠는 거나 막 이런 버릇이 있는데 그게 이제 엄마한테 늘 혼나는 버릇인 거예요. 왜냐면 예의가 없어 보인다라는 이유로. 그래서 얘가 아 그러면은 혼나지 않고 이거를 계속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게 뭘까? 그러면 그거는 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엄마가 이제 지적을 할 때마다 아 그건 사실 하면서 이유를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뭐 코를 후비는 게 이제 보기가 안 좋으니까 엄마한테 혼나면 코 안에 스위치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누르면 머릿속에 신바람빔이 막 나와가지고 신나는 뭐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던가 이런 일을 막 이제 꾸며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읽다가 보면 아니 이런 생각을 이게 이제 그래서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스토리의 흐름을 중요시하는 분은 이게 왜 재밌는지 모른다 그러는 분도 있고 또 이제 이런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얘기가 딱 나오면은 그거에서 이제 막 되게 재밌어 하시는 분들은 또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그런 책입니다. 네. 다음은 벗지 말 걸 그랬어. 책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책은 간단한 이야기인데 목욕 전 아이가 혼자 옷 벗겠다고 엄마한테 막 발버둥 치다가 윗도리가 목에 걸려요. 그래서 빠지지 않아서 혼자 영영 벗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하는 공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처구니 없이 공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대부분 책이 이 사람 책이 다 공상에 대한 이야기니까 같은 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시리즈보다 좀 더 간단하게 가볍게 좀 쓴 책이 가까워서 저는 이 책을 처음 봤는데 처음 보고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아 너무 웃기다. 그렇지 이런 생각 어릴 때 되게 많이 한 그러니까 기억나는 건 없지만 어릴 때 하여튼 이상한 공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런 공상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재밌게 썼다라고 해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책이 막 계속 연달아 나오면서 야 부럽다. 또 결국 부럽다로 귀결. 근데 그 책이 볼로냐 라가치상을 받았죠. 네. 벗지 말 걸 그랬어요. 네, 그렇죠. 한국에서도 그 책이 더 인기가 있지 않나요? 이게 정말 사과일까 보다? 아니요. 한국에서는 이게 정말 시리즈가 지금 더 잘 팔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그 온라인 서점 사이트 검색하면 제일 상단에 다 이게 정말 시리즈가 주로 인기 순으로 할 때. 네, 그러니까 인기 순이라기보다는 보통 그렇죠. 판매량 순이에요. 네. 그건 아니고 자기네 뭔 순이야? 로직으로 나오는데 주로 인기 많은 거 많이 팔린 순으로 올라오는 거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시리즈가 대부분 이쪽에 상단에 위치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안타깝게도 아까 전에 김궁궁님 얘기하신 것처럼 저걸 초등학생들한테 뭔가 의문을 던지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책처럼 이거는 벗지 말 거래서는 너무 간략하니까 엄마들이 봤을 때 이게 뭐야? 라고 싶을 정도인데 저거는 이제 약간 포장이 돼서 더 이렇게 그런 그쵸, 쪽으로 밀 수 있는 교육 학습 네, 그러니까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맞아 이거 의심이 살짝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이게 정말 시리즈는 창의력 키우기라는 키워드 그 단어하고 너무 잘 이렇게 매칭이 돼 있더라고. 근데 난 불만이야. 그거 자체가 창의력을 제어하고 있어. 그러니까요. 창의력 키우기라는 말 자체가 저도 되게 웃긴 것 같아요. 창의력을 키워준다는 게 그게 창의력일까?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뭔가 생각하고 막 이렇게 창의력인데 그걸 내가 키워주겠대. 그 생각부터가 되게 비창의적인 생각인 것 같아. 그래야 잘 팔리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결론은 뭐 그렇지 우리도. 1부터 10까지 다 해주려고 그래. 저는 벗지 말 걸 그랬어에서 다른 것도 다 재미있지만 그 부분이 찡 와닿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웃돌이가 걸려갖고 밖에 나갔는데 똑같이 목에 걸린 애가 나오면은 걔랑 나랑 보자마자 한눈에 한눈에 알아보고 걔랑 이렇게 재미있게 놀 거야라고 하는 게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어떤 만남의 모습 아닌가. 같은 주파수를 가진 사람을 한눈에 딱 한눈에. 알아보고 같이 모든 걸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을 원하는 게 아닌가. 그게 여기 나와가지고 좀 재밌게 봤어요. 그 장면이 나는 이거 첫 장면부터 되게 웃겼어. 표지부터 웃겼던 게 이렇게 딱 하니까 젖꼭지 두 개랑 배꼽이랑 해서 사람 얼굴처럼 보이잖아. 우리 딸도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이렇게 해서 캐릭터가 된다라는 게 되게 좀 재미있었고
이 발상이 이제 현실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되게 되게 아이디어가 좋았다. 근데 가만히 보면 다 아이와 부모, 가족, 아직 이웃이나 뭐는 없죠. 그러니까 멀리 가는 상상력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김궁궁님 얘기 인터뷰 그 작가의 인터뷰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걸 관찰하고 주변에서 흔히 할 수 있는 상상. 그리고 이유가 있어요 같은 경우는 우리 조카들이 진짜 잘 써먹거든. 뭔 다 이유가 있어. 그 애들은 다 그래요. 특히 코딱지를 파는 조카 있거든요. 파는데 그걸 꼭 우리 강아지를 먹여. 아 이런 얘기하면 조카 부정하잖아요. 강아지가 그거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애가, 좀 맞잖아. 그러니까 애가 딱 코에 갖다 대는 순간 강아지가 막 달려와. 그리고 앞에 딱 앉아있어. 딱 달라. 근데 그거를 어떡해. 내가 그거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그 내가 너무 이뻐하는 강아지인데 그 얘가 그런 거야. 이거 되게 좋아한다고 간식이라고. 다 이유가 있어. 짭조름하니까 사료 얼마 맛없어 이러면서 이제. 아니 근데 어렸을 때 다 코딱지 한 번씩 먹어보지 않았어요? 난 안 먹어봤는데. 먹어는 봤지만 걔는 주지 않았어. 나의 사랑하는 걔는 주지 않았어. 남에게 권하진 않네. 너무해. 너무 좋아해 걔가. 진짜 코만 가도 그래. 근데 저는 코를 되게 많이 파는데 먹어본 기억은 없다. 그 다 코딱지를 파서 어떻게 처리해요? 되게 싫어하는 우리 와이프가 되게 싫어하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파고 있다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비비고 있지. 검지와 엄지로. 그러면 이제 말라붙으면서 부슬부슬해지면서 이제 흔적을 사라지게. 그리고 손바닥으로 비벼서 없애는 거예요? 아니 이제 건더기가 너무 크면 휴지를 써야지. 없어지진 않아. 확실한 건 많은 경험상. 근데 옛날에 선배가 그런 얘기한 적 있어.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차 타는 지금은 다 썬팅이 돼서 잘 안 보이는데 차를 타는 도로에서 타는 사람들을 이렇게 정지선이 있었을 때 대부분 보면 뭘 많이 하는 줄 아냐?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글쎄요 뭘 많이 하지? 다 코를 파고 있대. 이거 그림을 그리면 좋겠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나도 되게 차 안에서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을 하니까 코를 많이 팠던 것 같아. 요즘은 썬팅 진해서 잘 안 보이잖아. 잘 안 보여요. 앞유리 썬팅도 하잖아. 안에서도 많이 하지 않나요? 엘리베이터. 아무도 없을 때 혼자 탔을 근데 때. 근데 엘리베이터는 CCTV가 있잖아.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이럴 수가. 나 들켰겠다. 경비 아저씨가 날 보고 씩 웃는 거 아니야? 저 여자. 코 파는 그 여자 떴탔네. 말해서 경비들끼리 앉아서 내기하는가. 오늘은 팔까 안 팔까. 천 원씩 걸어. 야 우리가 이 책을 보고 이렇게 더러운 상상을 더러운 얘기로 가기도 하는구나. 그리고 하나 찔렸던 게 이제 이유가 있어요. 보면은 다리를 떠는 버릇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로 옛날에 선생님한테 안 혼나는 타입이었는데 왜냐하면 눈에 띄는 걸 싫어해가지고 이렇게 뭐 특이한 짓을 안 했단 말이에요. 어느 날 수업 시간에 제일 무서운 그 시대 별명의 에이즈인 선생님이 있습니다. 걸리면 죽는다. 그 선생님한테 걸려갖고 야, 너 일어나봐. 그래서 일어났더니 너 왜 이렇게 다리를 떨어? 그러고서 복 나간다고. 공개적으로 막 엄청 혼이 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왜 혼나야 되지? 근데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요. 난 조용히 떨었는데 그걸 막 책상이 들썩들썩하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거실렸나 봐요. 근데 보면 정신사납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상대방이. 앞에서 보니까 좀 거실리긴 했나 봐요. 근데 어렸을 때는 내가 자연스럽게 하는 버릇은 사실 내 자신이 잘 모르잖아요. 누가 알려주기 그렇죠. 전에는. 근데 다리 떨거나 이렇게 대부분 내가 가지고 있는 습성보다 친구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따라하는 경우들이 되게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다리 떠는 것도 옆에 있는 게 또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다리 떠는 게 정말요? 되게 멋있어 보였고. 나는 대학교 다닐 때도 왜 여자애들 중에 욕을 항상 달고 사는 애들이 있는데 그 욕을 되게 귀엽게 하는 애들이 있어. 여란이 뭐 무슨 얀 막 이러면서 근데 내가 그거를 흉내내면 다들 뭐 무섭다 그래. 그래서 나 그렇게 귀엽게 얘기한 그 귀엽게 욕하는 거 막 따라하고 싶어서 몇 번 했다가 주변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안 하게 됐지. 아니 근데 배운다고 하니까 나 갑자기 너무 웃긴 거 생각났어. 저도 그런 거 친구들 하는 거 보고
야 저거 완전 나도 해보고 싶다 해서 중학교 때 익힌 기술들이 있는데 정말 어이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 움직이기랑 어머 귀가 움직여요. 그거는 신기하잖아. 진짜 움직인다. 어. 네, 귀 움직이기랑 트름 인위적으로 만들었는데 아 진짜? 트름을 네.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어? 네,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만들지? 그래서 트림을 모아 이렇게 옛날에 드래곤볼에 나와서 이렇게 막 원기역 이런 것처럼 트림을 모아 계속 많이 모으면 말을 하면서 트림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이게 차력쇼인데? 장기다 장기. 네, 그거랑 혓바닥에 이렇게 침방울 만들어서 침방 침으로 아, 방울 내고 날려보내는 그거 나는 본 적 있다. 그 제일 싫어하는 건데. 네, 그거를 중학교 때 친구한테 배웠어. 친구 중 한 명이 귀가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이거 어떻게 움직여? 그랬더니 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그래서 그럼 나도 집에서 연습해야겠다. 처음에 막 연습을 처음에 안 움직였어요 진짜. 저도 중학교 때. 근데 처음에 어떻게 연습해야 되는지 막 설명을 해주더라고. 그래서 그걸 막 이렇게 그대로 했더니 나중에 정말 움직이게 되더라고. 처음에는 이렇게 눈썹을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걸 하면 이게 귀가 근육이 붙어서 같이 움직인대요. 근데 이제 그걸 이렇게 하다 보면 이 근육이 어디가 움직이는지 나중에 느껴진대. 그러면 처음에는 그걸로 계속 움직이다가 이걸 조금씩 분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근육이랑 눈썹 근육이랑 같이 따로 움직일 수 있게끔 계속 신경 써서 하면 분할이 된다는 거. 그래서 그 친구한테 설명을 듣고 열심히 연습을 해서 이렇게 지금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이 벗지 말 걸 그래서 저렇게 항상 옷에 갇힌 적 있잖아요. 그렇죠. 옷에 갇힌 적 없어요? 나 옷에 몇 번 갇힌 적 있는데 안 벗어져가지고 막 이렇게 된 적이 있어요. 그 경험이 그렇게 막 급박하면서도 즐거웠던 그 느낌이 있어. 그래서 이 작가가 그런 그 감정을 잘 끄잡아내는구나 싶었는데 저는 사실 저 단계에서 저렇게 오랫동안 생각한 적은 없고 아, 생각보다 이게 이렇게 뭔가 뭐라 그럴까 내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게 재밌네? 뭐 이런 생각을 잠깐 하고 오래되면 싫지 당연히 그 잠깐 생각에 근데 항상 옷을 벗어서 머리에 딱 끼잖아. 그거는 많이 해요. 그리고 머리에 이제 이거 씌워놓잖아. 그 상태로 되게 많이 다녔던 것 같아 이렇게. 맞아. 어릴 때 많이 했던 것 같아. 네, 머리카락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내가 뭔가 왜 공상과학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상한 모자를 머리를... 쓰고 있거나 이상한 머리가 돼 있거나 막 이러면서 한동안 막 이러면 또 엄마한테 막 혼나고 똑바로 맞대 막 이러면서. 맞아. 근데 아까 전에 이게 정말 사과일까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저는 이렇게 길게 상상한 거라고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절대적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그러니까 이게 얘는 책 내용으로는 엄청 길었는데 사실은 1, 2초 안에 벌어진 머릿속의 일이라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지금은 읽었을 때 되게 길게 느껴지지만 저 잠깐 벗어서 목에 걸렸던 그 잠깐 몇 초 사이에 저 아이의 머리에선 저런 일이 다 벌어진 거고 잠깐 사과를 보고 몇 초 사이에 저 머리에서 모든 상상이 다 벌어진 거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아, 근데 이 장면 진짜 너무 재밌었던 저도, 게 그러니까 벗다가 자존심이 있다고 자기가 바지까지 벗다가 진짜 온몸이 결박을 당하잖아요. 위에도 그렇고 아래도 그러니까, 그렇고 저도 그 장면 제일 좋아요. 그 장면 보고 이 일을 어찌하면서 엄청 웃었던 기억이 있어요. 머리를 낀 적은 많지 않나요? 어렸을 때? 나는 팔도 끼고 머리도 끼고 한 적 되게 있어요. 진짜. 머리는 낀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난 머리도 되게 큰데 왜 낀 기억이 잘 없지? 아니 그러니까 어렸을 때 왜 기억을 더듬어 보면 티셔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입을 때 내가 이제 근데 항상 걱정했던 것 같아. 이쪽 팔을 넣고 내가 과연 이쪽 팔을 가서 할 수 있을까? 이게 늘어날까? 막 이거가 되게 힘들다고 생각을 그 어릴 때 그러니까 7살 뭐 6살 요때쯤 혼자 이제 옷 입기 시작할 때 늘 그게 난관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 이게 잘 너무 힘을 줘서 옷이 찢어지지 않을까?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갇히는 거야. 이 다음 단계를 잘 못하고. 아주 사실은 지금 일본에서 핫하고 40대 중반에 이제 잘 나갈 수 있는 작가라 앞으로의 작품이 정말 기대되는 작가인 것 같고 난 근데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작가들 보면 되게 1부터 10까지 어렸을 때부터 재능이 있다는 소리 들으면서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 기술적인 부분에서 정말 잘한다는 게 뭘까? 이 사람은 아예 자기가 꿈을 안고 들어간 대학에서부터 도대체 이 대학을 어떻게 들어올 수 있을까라는 의심스러운 눈을 받으면서 재능이 없다라고 계속 폄하당한 거잖아요. 결국 이야기를 짓고 사람들하고 공감 능력을 키우고 내가 그림을 그린다는 행위 자체도 잘 그리는 거하고는 다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되는 것 같아, 이 작가가.
나 그런 면에서 되게 좋은 것 같고 기대가 돼요.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이야기가 정말 어떤 이제 계속 이게 너무 잘 됐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계속 반복을 하는 사람도 있대. 보통은 그리고 창작자 저는 창작자가 가지고 있는 그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게 정상인 것 같아요. 이 번역 안 되는데 책 두 권 더 나왔잖아요. 최근에는 뭐 심심해 심심해? 그거 아니 우리나라에 이제 번역 아직 안 된 거고 뭐 반죽을 펴요랑 무슨 있을 것 있을 법한 서점 뭐 이런 책이 일본에 나왔는데 아직 번역서는 들어오진 않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얼핏 비슷한 일본 사이트에서 검색해봤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을 보면 작가가 되게 궁금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진짜 궁금하거든요. 이 작가, 이 인간. 그러니까 저 인간 도대체 뭐길래 이런 생각을 계속. 지금은 애들이 어려서 아들 둘을 키우더라고요. 아 그래서 근데 여기에 보면은 가끔 목욕하는 것도 그렇고 나신이 되게 많이 나와. 네. 아이들 나신이 많이 나오고 남자 아이잖아요 주인공이. 네, 그치. 근데 그 나신의 그 성기 부분을 다 그려.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사실은 그림책 작가들이 그거 되게 많이 회피하거든요. 많이 회피해. 그럼 안 그래요? 남자애를 그리던 여자애를 그리던 그 성기 부분에 대한 표현을 안 해요. 그러니까 특히 여아를 그리는 케이스는 근데 거의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많지 않아요. 남자는 많이 남자아이는 많이 봤는데 이것도 이렇게 보면 이게 이게 사회적 이게 구조가 이게 이건 자랑해도 되고 저는 숨겨야 되고 이런 사회적 의식 구조가 다 반영이 돼 있는 거야. 그리고 제가 이분 보면은 대부분 이제 아이디어를 찾는 게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답을 찾아내면서 기발한 상상력을 이렇게 찾아내잖아요. 여기 있는 작가님들은 아이디어를 찾을 때 어떤 방식으로 찾는지 그게 또 궁금했어요. 먼저 한번 털어보시죠. 역공. 옛다 너가 먼저 해라. 반사. 저는 근데 뭐 이렇게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막 이렇게 노력해본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오히려 아이디어는 생활 속에서 쓱 지나가다가 탁 오는데 그거를 구현을 잘 못해서 힘들어하지 사실 아이디어가 막 없어서 막 고민하고 막 이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다람쥐님은 어떠세요? 다람쥐는 TV를 본답니다. 어쩌나. 저는 보면서. 동물농장을 많이 봐서 거기서 되게 힌트를 많이 얻거든요. 진짜 책보다도 더 리얼하고 재밌는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런 그러니까 것도 보고 사실. 그리고 너무 안 될 때는 도서관을 가요. 그래서 어린이 책 거기 가서 한번 남의 거를 한번 쓱 봐요. 재밌는 아이디어가 있더라고. 지금 치는 건가 아이디어를. 거기서 영감을 많이 얻는 것 같아요. 도서관 가서. 아 근데 저도 수분곰님처럼 딱히 뭐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업이 잘 안 될 때 아니면 뭐 상상을 할 때 뭐 소재를 얻을 때 저는 이렇게 해요라는 게 잘 없어요. 저도 사실 그래가지고 그런 질문 받으면 그러니까 소재는 어디서 찾아요? 모르겠는데 뭐 슬럼프는 어떻게 해결해요? 그런데 슬럼프 어떻게 겪어본 적도 없는데 막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근데 저는 이 작가랑 비슷하게. 사람들이 사실은 소재가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놓친다고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주변 분들한테 그런 거는 추천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질문하길래 생각해봤더니 아이디어가 샘솟는 게 아니라 되게 소소한 게 지나가는데 그걸 잡아내느냐 안 잡아내느냐의 차이라고 저는 약간 생각을 해서 요즘 막 물어보면 이제 자꾸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잘 모르겠는데 이랬는데 이제 여러 번 질문 받으니까 그래도 뭔가 그럴듯하게 대답해야 되잖아. 그래서 주로 기록을 하라는 생각. 그러니까 당신네들은 다 갖고 있다 사실은. 누구나 다 창작자의 기질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발전시키는 거는 그거를 기록해서 잡아내서 키워야 된다. 아까 수문곰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아이디어는 있는데 또 이걸 키우는 것도 다른 거야. 네, 맞아요. 키우는 능력이 있어야 돼. 네. 그러니까 아이디어도 이 사람들은 다 대부분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거를 잡아서 키울 생각을 안 할 뿐더러 그런 일을 안 하니까. 그렇죠? 근데 잡아서 키우는 것도 또 능력을 또 키워야 되는 거야. 우리 해야 될 일 너무 많아. 우리는 어쨌든 그런 것처럼 예, 네,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해서 기록을 하는 쪽으로 해서 뭔가 특별하게 새로운 뭐 경험을 한다거나 뭐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소재를 잡는 일은 되게 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떤 단발마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엮어서 이렇게 논픽션이든 아니든 뭔가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구조를 만든다라는 게 누군가한테 얘기를 들려줄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아까 말한 대로 키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대학원 다닐 때 영상 작업을 하시던 감독님 특강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되게 재밌는 얘기를 했었어. 양어장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하나씩 다 소재야. 그리고 자기 머리에 되게 여러 개의 양어장을 만든대. 그 양어장이 머릿속에 있다라는 걸 의식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야. 나는 이거를 언제나 의식을 하고 있어. 근데 사람이 되게 재미있는 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양어장에 있는 물고기를 키워야 되는 떡밥들이 막 떠다닐 때가 있어. 그러면 그 떡밥을 탁 주워서 그 양어장에 물고기를 주우면서 키우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계속 의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 여러 가지 소재에 대해서. 피곤한 삶인 거지 사실은. 그냥 잊어버릴 수도 있는 건데 그걸 키워서 어느 정도 통통해지면 이제 요리를 할 타이밍을 잡아서 요리를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아 뭔가 머리 그게 되게 이미지가 재밌잖아. 네. 머리 이거 요시다케 신스케 같은 거야. 머릿속에 양어장이 정말 막 수백 개가 있어. 그래서 막 물고기 다 넣어놔 한 마리씩. 그리고 그 얘들한테 맞는 떡밥이 막 공중에서 올 때마다 내가 캐치해서 이렇게 다 먹이를 준다는 거잖아. 딱이다. 나 그게 네. 대학원 때 너무 인상 깊게 들었던 네. 그 얘기였고. 그분 연애를 잘하겠네. 어장 관리. 아, 죄송해요. 어장 관리를 잘해야 되는군요, 작가는. 연애를 너무 늦게 시작했어. 그래서 작가도 늦게 시작했나 봐. 근데 그 키우는 법은 각자의 스타일이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몸 쓰면서 그거를 키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키우는 사람이 있고 자기만의 방법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한데 뭐 다람쥐님은 이제 동물농장에서 그거를 주로 떡밥을 찾는다 그런 거고 생감장님은 뭐 관찰하고 하면서 기록하고, 기록하고 네. 잡는 거고. 근데 한국의 요시다케가 되는 거야. 오, 친하게 지내요. 근데 떡밥을 유지하는 것도 사실 되게 어렵더라고요. 매물 되게 많이 해도 소용이 없고 그 떡밥이 되는 게 두 번 세 번 주다 보면 답이 그게 되게 모호해질 때가 되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것도 어떻게 유지하고 지속하느냐가 또 중요해서 발상법에 관한 책들은 진짜 많은 것 같아. 나는 사실 자기계발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안 보는데 작가들은 그런 발상기법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공유하고 논의하고 실험해보고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저도 자기계발서를 별로 이렇게 믿지 않는 편이라 거의 안 보는데. 근데 그거를 차분히 따라가는,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교사 양반들이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체계적으로 가는 방법을 원하신다면 그것도 해볼 만하긴 한데 결국은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움직여야 되는 게 그 같은 얘기라서 저는 도서관에서 책을 되게 많이 보는 편이에요.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관련 키워드에 관한 책을 한 20, 30권을 남들이 보면 되게 웃길 거야. 쫙 사놔. 쫙 사놔. 앞에 장벽. 그러고선 그 키워드를 다 찾아요. 그러니까 문장을 읽지 않아요. 그 키워드가 되는 부분만 문단 달랑달랑달랑달랑을 읽으면서 내가 원하는 떡밥인지 아닌지를 빨리빨리 골라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떡밥이 있는 부분은 다 펼쳐요. 엄청 산만한 거지. 다 펼친 다음에 연관성이 한 뭐 15권 정도를 펼친다. 내 앞에. 그럼 연관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이렇게 보고 그 내용을 요약해요. 요약해서 이렇게 내 걸로 만들려고 되게 노력을 하죠. 자기만의 아까 김공호님 얘기하신 것처럼 자기만의 방식 찾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아까 전에 얘기한 작가들이 이런 걸 방법론을 고민하고 서로 해보고 이런다는 것도 자기 방식을 확실하게 찾은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못 찾은 사람들은 정말 다양한 시도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는 되게 해볼 만한 거라고 당연히 저는 생각을 하긴 해요. 근데 알려줄 수는 있는데 이게 그 사람하고 꼭 맞는다라는 그렇죠. 법이 네.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를 받아들이는 작가도 이게 내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나는 왜 이거대로 했는데 안 되지? 이렇게 아니라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떡밥을 구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책을 따라하거나 아니면 선배 작가 했던 방법을 자꾸 따라하려고 하면 그거는 획일화되는 거거든. 스스로가 다양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작가들한테 진짜 여행을 되게 많이 추천을 해요. 될 수 있는 대로 여행을 많이 가고 그 여행이라는 게 뭐 돈 들여서 뭐 외국 나가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동네를 한 바퀴 돌더라도
여행의 개념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관점이 달라져요. 관찰하는 것도 달라지고 뭔가 이 상황을 자꾸 내가 그 안에서 그냥 일상을 막 지낼 수도 있지만 조금 딱 떨어지면 되게 낯선 곳이 되거든요. 그런 여행을 자꾸 떠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잘 안 되나 봐. 근데 생각을 하려면 옛날에 철학자들이 되게 여유가 있어서 뭐 철학했다고 하잖아요. 최혜진 씨가 쓴 유럽의 그림책 작가들 뭐 이렇게 만나는 책 있죠. 그 책을 내 책을 읽어보니까 반 이상은 심심해야 된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시간이 많고 심심해야 된다. 작가는 심심해야 돼. 심심해서 내가 내 놀이를 막 찾아가는 그 과정에서 콘텐츠가 나오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다람쥐님은 되게 복받은 것 같아. 텔레비전을 보면서 떡밥을 찾는다라는 게 나 같은 사람은 텔레비전 보면서 그 내용이 이번에도 하나 찾았어. 근데 심심하게 자기를 이렇게 놔두는 것도 연습이 필요한 거더라고요. 저는 좀 다른 이제 생계를 위한 일들을 하다가 그 일을 좀 너무 급하게 맨날 바쁘게 사니까 놓고 저를 좀 심심하게 하려고 일을 좀 놨어요. 그런 지 한 반년 됐는데 마음이 되게 심심할 때 날 보면은 아, 내가 뭘 하고 있어야 되는데 나 왜 이러고 있지? 막 그러면서 심심한 걸 제가 막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어디를 나가기도 하고 막 뭔가 막 이러는데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자기 안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막 조급증만 막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연습이 좀 필요한 것 같기는 해요. 방법론이라서 다른 거지 사실은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나쁜 건 아니고 혼자 앉혀서 꼭 이렇게 있는 게 꼭 그 심심해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건 이제 심심해하는 상황에 자기를 못 놓는다기보단 이제 강박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해야 되는 우리가 해야 돼 빨리 해내고 싶고 빨리 해야 되고 지금 너무 많은 걸 해내야 된다는 강박 때문에 이제 자기를 그 상황에 못 놓는 거지 내가 이렇게 심심해할 수 있는 아마 돈 많고 이제 뭐 이렇게 막 여유 있고 그러시면 아마 혼자 심심하게 잘 놓으실걸요. 설득력 있어요. 네. 굉장히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조급한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작년에 일이 되게 많아지면서 다 받아서 했더니 이런 보조적인 일들을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김공무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자기가 좀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게 되게 느껴진 게 예전에는 계속 소재가 쌓였거든요. 이게 아 이거 써야지 나중에 이거 써야지 이거 써야지 그랬는데 작년에는 쓴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딱 그게 아 나 지금 너무 바쁘게 살았더니 내 작가로서는 정말 별로 좋지는 않은 상황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엄청 바쁘게 살다가 이제 좀 몸이 안 좋아지면서 이제 일을 놨고 집에 있으니까 엄마가 눈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라. 근데 나갈 데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 언니가 안경점을 하거든요. 아침부터 거기 가 있는 거 언니랑 같이. 그러면 거기 진짜 재밌는 게 동네 할머니들이 왜 우리 언니 안경점을 자꾸 들어오는지 몰라요. 되게 많아요. 그냥 오다 가다 그냥 3세 방앗간처럼 오는 거야. 그 안경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동네 가는 게 많이 다 앉아 맨날 와. 한 3, 4, 5 와서 얘기를 해 막. 막 그 얘기 듣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소재를 엄청 많이 얻었어. 할머니들 이야기 거기 뭐 약 파는 사람들 뭐 언제 나오나요? 아니요. 하여튼 너무 재밌더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노인들이랑 만나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나와야 돼. 책상에서 떨어져야 돼. 관찰하고. 근데 저를 관찰하는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은 좀 아 저 여자 되게 할 일이 없구나 좀 그런 인상을 주긴 하지만. 요즘 꿋꿋이 나가서 그냥 가서 앉아있고 요즘 재능 기부한다고 너 하루는 그림도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거기 언니들한테 이제 그림도 가르쳐주고 내가 많이 변했어. 이 작가에 대해서 이제 거의 끝나가는 시간 다 되니까 우리 짧게 한마디씩 정리하는 이야기를 그쯤에서 끝내볼까요? 짧게 할 수 있을까? 한마디씩 짧게 합시다. 저는 이 작가 깨알 재미 이 책을 보면 정말 정말 깨알 재미가 많아요. 특히 이게 천국인가를 사서 보시면은 그걸 알게 되실 거예요. 사셨나요 작가님은? 안 샀는데? 나 샀어. 그래. 샀는데 우리 조카가 가져갔어요. 재밌다고. 곱하는 조카? 아니 더 어린 조카나 그러지마. 걔 이제 3학년 돼. 앞에서 너무 재밌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저는 그냥 이분 생각하면 오문현답인 것 같아요. 그냥 질문하고 그거에 대한 답을 생각해내는 그 과정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소심의 발로 정말 너무 소심하다가 이것저것 피하다 보니까 왜 운 좋게 뭔가 딱 밟았는데 그게 이 사람한테 너무 행운을 준 케이스인 것 같아. 소심함도 히트칠 수 있다. 자기를 얼마나 발전시키냐에 따라. 저는 짧게 생각하면 이거 읽으면 되게 공감을 많이 할 거라는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라든지 지금도 그렇지만 공상을 하는 것. 근데 얘기한 것처럼 정말 책으로 나오는 과정은 더 심도 있게 나가야 키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하는 공상이지만 이렇게까지 했을까? 어렵지. 근데 그림 스타일이 우리는 우리나라 독자들이 막 이렇게 뭐라 할까 쉽게 다가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림책에서 기대하는 그림 스타일은 아닌 거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너무 라이트해서, 그러니까 이게 정말 사과니까 이게 정말 시리즈는 페이지에 정보처럼 뭔가 막 발상하는 게 가득가득 채워져 있잖아요. 근데 벗지 말걸 그랬어, 뭐든 뭐 될 수 있어, 뭐 이런 책들은 영유아 도서처럼 되게 단발마루 페이지를 이렇게 퉁퉁퉁퉁 치고 가고 있어서 인기 없다라고 내 주변에서는 사실 관계자들은 되게 좋아하는 책이거든요. 근데 벗지 말걸 그랬어가. 그러니까 우리 같은 업자들은 좋아하나 봐. 근데 독자들은 좀 이게 내용이 비었다라고 볼 수 있는 글과 그림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좀 이렇게 천천히 읽어야 아, 이 깊이를 좀 알 수 있는데 훌러덩 보면 라인의 컴퓨터 채색에 뭐 내용은 계속 뭐 이럴 걸 그랬어 저럴 걸 그랬어 뭐 이렇게 이제 읊조리듯이 나오니까 별 내용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건 여담이지만 나는 얼마 전에 정진호 작가의 나와 별이었나? 네. 나와 별 맞아? 나 그 책이 되게 좋았어. 왜냐면 그 의도가 이 주인공이 책의 역방향으로 가고 있잖아. 근데 책을 느리게 읽게 하기 위해서 글도 없는 책인데 빨리 책장을 넘기지 않게 하기 위한 장치로 그렇게 고민을 했다라는 게 너무 의도가 좋았던 거예요. 우리의 지금 독자들, 특히 그림책을 인식하고 있는 독자들한테 그 점을 작가들이 조금 주려고 하는 게 조금이라도 책장을 넘기지 않고 손을 멈추고 있게끔 좀 고안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그러면 네, 오늘도 즐거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은 더 재미있게. 제발. 와. 뭐야?